뜨거운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한 살 쌍둥이가 차 안에 8시간이나 방치돼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일들이 잦아지며 아예 차량 내부 방치를 막기 위한 법 제정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스쿨버스에 의무적으로 알람을 설치하는 스쿨버스 알람 의무 법안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이연준법으로 불리는 스쿨버스 알람 의무 법안은 지난 2015년 한인학생 이연준 군이 10시간 가까이 스쿨버스에 방치됐다 사망에 이른 사고로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면 가장 뒷좌석으로 이동해 알람 스위치를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차에서 나오기 전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뉴욕주에서 또다시 차량 내 아동 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후 11개월짜리 쌍둥이가 무더운 날씨 속 차 안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 사망한 것인데 경찰은 쌍둥이 아빠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쌍둥이 아버지의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주장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는 겁니다. We believe that at the conclusion of them evaluating all the facts, all the evidence and everything in this case, they wi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is was a horrible tragedy. Mr. Rodriguez and his family will certainly be dedicating their life to the cause of ensuring that this does not happen to anyone else again. 이 같은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 안에 방치된 아동이 있을 경우 알람이 울리게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Car manufacturers outlet cars with mechanisms so as to alert parents, alert anyone in the car that there would be children that would be there so that this doesn't happen again. I want to mention to everyone that this is not exclusive to New York. This has happened throughout the country.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단체 키즈앤카즈의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38명의 아동들이 차 안에 방치됐다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수치인 53명이 차 안에서 비극을 맞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